예, 인프라 코딩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교육과 완전고용 인프라. 완전고용도 하나의 인프라로 우리가 코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하고 또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 코딩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만, 이번 이 강좌, 인프라 코딩의 강좌의 목표는 인프라 코딩 강좌죠. 이 목표는 다양한 코딩 기술의 습득이에요. 여기에 목적이지, 절대로 실제로 이런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이런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겠다, 기존의 어떤 교통물류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교통물류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금융이라든가 기존 금융,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등등의 인프라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뭐 구성한다. 요건 우리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역량이 없어요. 이럴 역량은 없고, 단지 이러한 시스템을 한번 구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시도는 할 수가 있고, 그런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기존의 어떤 현대적인 코딩 기술이라든가 머신러닝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어떤 기법을 익히는 거죠. 그게 목표입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니까,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을 하는가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역량은 팀 주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주피터는 교육을 위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과 학습이죠. 팀 주피터는 교육과 학습 공동체이지, 어떤 세상을 변혁할 어떤 혁명 동지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못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더 정확히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학습에 있어서 제일 좋은 학습은 뭐예요? 제일 좋은 학습은 실전에 가까운 것이 가장 좋은 연습이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연습은 실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가능한 실전에 가까운 코딩을 해보자는 거죠. 가까운 코딩을 해보자. 이게 우리가 지금 인프라 코딩을 해보는 겁니다. 인프라 코딩이라고 하는 취지죠. 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장 현실적으로, 현실에 가까운 형태로 요 코딩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마치 새로운 기존 인프라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듯이 그렇게 코딩을 전개를 합니다. 그렇게 코딩을 전개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인프라를 제작을 해서 새로운 뭐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들을 배우고 익히자라고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 그래서 그두 가지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또 헷갈려 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우리가 실제로 금융을 인프라를 코딩을 해본 거예요. 그래, 카카오뱅크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는 지금 얘는 국내형이잖아요. 국내형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유인은행이죠. 그죠? 사람이 근무하는 유인은행인데, 이것을 어떤 글로벌 하면서 동시에 무인은행으로서 한번 시스템을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작품이 잘 나왔다. 정말 코드가 너무 멋진 아름다운 코드, 뷰티풀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실제로 어떤 금융 인프라를 어떤 기존 글로벌 은행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문제는 그런 문제, 그 사업화 관련 문제죠. 사업화 관련 이슈는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가 노출된 이후에 고려할 사항이지. 지금은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학습이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 메커니즘이든 뭐든 간에, 일단 나중에 실제 코드가 정말 아름다운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가 돼서 그 코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충분하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 완전 고용 인프라인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인프라를 코딩합니다. 다양한 인프라의 코딩. 이 코딩을 하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니까 기존 노동력의 90% 정도는 감축이 가능한, 그죠? 감축할 수 있는 프레 시스템으로 귀결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코딩이 성공적이라고 한다면, 그죠? 만약 성공적이라면 기존 노동력의 90%를 감축. 기존 한국의 노동인구 약 2천만 명 정도 돼요. 한국의 노동인구 2천만 중에서 1,800만 명을 하면은 1,800만은 실업자가 된단 말이잖아요. 실업자. 물론 이런 시스템 우리가 구성을 한다는 것은 거의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팀 주피터는 아주 소규모, 아주 작은 개발자 그룹인데 우리 아주 작은 개발자 그룹이 한국의 1,800만 명을 실업자로 만들어낼 만한 그런 막강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은 뭐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율주행인데 이것을 좀 더 자율교통 수준으로 업데이트한다. 자율주행은 자기 혼자 어떻게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자율교통은 어느 하나의 국가나 도시나 사회의 전체 교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자율교통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기존의 운전노동자의 제 생각에는 뭐 99.9%가 할 일이 없겠죠. 는 실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뭐 금융도 마찬가지고, 또 의료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인프라가 차이는 있겠지만,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자면, 평균적으로 뭐 90% 내외의 인력이 유휴 인력. 혹은 잉여라고 하죠. 잉여 노동으로 전환돼 버릴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1,800만 원 실업자 된다면 요거는 말이 안 되는 사회적 상황이 되잖아요. 또 사회나 체제가 붕괴되는 거죠. 그죠? 사회나 체제의 붕괴입니다. 근데 물론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능력은 없어요. 팀 주피터의 능력으로 이런 시스템을 못 만들고 따라서 1,800만 명의 실업자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일단 이러한 시스템을 코딩을 하는 이상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니까 우리가 자율교통 시스템을 지금 코딩을 한단 말이에요. 코딩 실습으로. 그리고 금융 시스템도 코딩을 할 것이고 이미 하고 있죠. 이미 1월 15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리고 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등등도 다 코딩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얘들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구성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어질 상황에 대해서 그건 역시도 또 다른 코딩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취향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사회나 체제가 붕괴될 텐데 그것을 방지할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교육과 그리고 완전 고용 인프라라는 거죠. 완전 고용 인프라. 위에 적혀 있네요. 위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완전 고용 인프라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코딩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네, 새로운 코딩 프로젝트. 그러니까 교육과 완전 고용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딩 프로젝트랑 이 프로젝트는 조금 취지가 다르죠. 그죠? 다른 코딩 프로젝트는 그냥 기존의 사람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자는 것이 대부분의 코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금융이든 의료든 교육이든 다 차이는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기존의 사람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AI나 시스템인데 요거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교육 부분도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교육권 그러니까 1,800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1,800만 명이 그러면은 지금 어떤 사회 기존 사회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잉여 노동, 잉여 노동자들이 새로운 부가가치, 어떤 사회의 가치, 그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자, 있는 노동력, 잉여 노동력을 표현해야겠네요. 잉여 노동력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노동력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죠? 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요게 교육의 역할입니다. 교육의 역할. 그래서 기존의 학교 교육으로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기존의 학교는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기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목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든 모든 국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나 체제가 필요로 하는 생산력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교육은 기존의 생산력을 담보하는 거고 기존의 생산력은 90% 이상이 감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기존의 생산력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생산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인프라를 교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 인프라, 새로운 교육 인프라의 코딩이 되는 거죠. 기존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기존 초중고 및 대학 교육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인프라로서 그러면은 교육 인프라라고 하면 뭐 간단히 말하면 어떤 학습 컨텐츠와 그리고 학습 관리와 그리고 학습자 공동체 이렇게 되죠. 이게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학습 관리 혹은 뭐 지도 혹은 뭐 가이 조언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습자들의 공동체. 이렇게 구성되어진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육 기관, 교육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교육 인프라 코딩입니다. 교육 인프라. 그죠? 6번 교육 인프라가 그런 의미고. 그리고 7번도 또 있죠. 고용 인프라입니다. 완전 고용 인프라. 완전 고용 인프라. 자, 그렇게 해서 그럼 1800만 명이 만약에 1800만 명이 잉여 노동이 생겼다고 하면은 이 1800만 명을 각각이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가치 생산 총합을 최대화하고 그리고 각 개개인이 최소한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또 이건 역시도 코드로 구성해 보자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완전 고용 역시도 완전 고용 메커니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역할. 그렇죠?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역할. 두 가지 측면입니다. 개인의 어떤 경제적 자유와 그리고 사회적 어떤 가치 생산의 총합, 가치 생산 총량의 최적화라고 하는 두 가지이죠. 그죠? 개인과 사회 두 개의 목표를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완전 고용 메커니즘을 한번 구성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코드로 구성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코딩, 교육 인프라 코딩과 완전 고용 인프라의 코딩이라고 하는 두 코딩은 다른 종류의 코딩들과는 반대로 공존하는 겁니다. 정반대죠. 다른 종류의 인프라들은 다 기존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인프라 코딩이고 교육 인프라와 완전 고용 인프라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잉여 노동력, 그죠? 잉여 노동력에게 새로운 형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그것 역시도 코드로 표현해보자는 겁니다. 어쨌거나 다 코드로 표현하자는 거예요.